우리가 팟캐스트를 이렇게 인터넷에 딱 찾으면 이미지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 도시에서 팟캐스트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형상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의사들은 아까 뭐 했냐 그랬는데 의사들이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 박약한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림에서 나올 텐데. 아, 진짜 바로 패스트하면. 이 그림입니다. 이게 패스트 의사라는 제목으로 떠요. 그 뭐 까마귀 복장을 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세기에 이 옷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샤를 드 로름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인데 한번 보이시면 옷이 다 통짜예요. 네. 그러네요. 하나의 통짜예요. 그리고 이 후드가 있어요. 두건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저거 쓴 게 이렇게 가면처럼 보이는 가면은 아니고요. 머리 전체를 쓰는 겁니다. 와. 쓰는 건데 눈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요. 유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막았는데 이 옷은 전체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방역 그 옷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바로 그 방역복이랑 너무 유사하죠. 근데 이 특징적으로 세부리는 이제 이만큼 이제 주둥이처럼 나온 부분에 짚을 넣거나 허브를 넣고 뭐 식초 같은 걸 뿌리거나 이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숨을 쉬었어요. 냄새 나서 그런가요? 냄새를 막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약초나 이런 것들이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필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의상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많이 나오지 막. 많이 보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실제로 저도 본 적 없는데 진짜 나는 봤어요. 이게 보기만 해도 아파하실 것 같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아,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만연한 지역에 이런 의사들이 나타나니까 와, 끔찍하다. 거성사자네요,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죽음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보려면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예? 지팡이? 날개 달린 지팡이. 모래시계 같은 신발? 꼬챙이? 아, 낙인 찍는구나, 저걸로. 예? 그 의사가 할 일이. 넌 걸렸다, 이러고. 이, 그러니까 확진자? 확진자.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건 그냥 상징적인 그림이고요. 아, 그림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저 지팡이가 키포인트예요. 뭐 이게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요. 네? 환자를 보는데 일단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자, 이 막대기에 되게 약간 충격적인 그런 사용 용도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용도? 자, 문제. 어? 여기서 문제. 17세기 까마귀 복장을 한 이 패스트 의사들이 들고 다녔던 이 막대기는 도대체 무슨 용도였을까? 정답. 네. 약간 저 시대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었잖아요. 그럼 마법사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그걸 이렇게 휘두르면 고칠 수 있다. 병을 낫는다. 이가디오 레시오사 이렇게. 땡. 아, 안전거리. 거리 확보. 아, 거리 확보. 이 이상 다가오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안타깝게도 땡. 정답. 설마 막대기로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답입니다. 그거예요. 예? 진짜요? 예? 진짜요? 지금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예? 저거의 그 또 다른 용도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이제 신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패스트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매질을 하는. 아니 의사가요? 그게 의사가. 치료인 거예요. 예? 치료예요. 환자를 매질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의사야? 그러니까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근데 실제로 환자들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채찍질을 못하니까 나를 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더 나쁜 일도 있었어요. 네? 더 나쁜 일이요? 더 나쁜 일도 있었는데 사혈이라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사혈? 그때 많이 했다고, 그렇죠? 중세시대 때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나쁜 피를 뽑아서 버리면 좋은 피만 남겠지. 그러면 병이 고쳐지겠지 한 거예요. 자, 근데 패스트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니면서 안 그래도 약해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혈관을 잘라서 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사람 더 빨리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저승사자가 맞아요. 그렇네요. 의사가 맞습니다. 다녀가면. 근데 저승사자는 그나마 낫죠. 저건 자기가 죽이잖아요. 저승사자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주지. 인내심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게 자기네들 아는 한엔 최고의 치료를 한 거예요. 사혈이라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게 죄인 겁니다. 과하게 감사하네요, 진짜. 질병의 역사라는 게 무지와의 싸움의 역사라고 들었거든요. 그 말이 딱 와닿는 맞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내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패스트 치료법을 하나를 이제 밝힌 게 있는데 그 분은 정말 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영국 출신의 천재 과학자.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 뉴턴이에요. 2020년도에 뉴턴이 직접 쓴 이렇게 자필 원고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 원고에는 패스트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17세기 영국 출신의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 이분이 이 동물의 토사물을 이용하면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다 밝혔어요. 그건 어떤 동물의 토사물이었을까요? 토사물? 동물의 토사물, 동물. 뉴턴 정도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러니까. 근거를 들여야 됐을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이. 그 정답? 네. 고양이들 자기 털들 먹다가 이렇게 털 뺐잖아요. 그 털로 뭐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황당한 동물이었을 것 같아. 자, 힌트. 네. 깨끗해야 되잖아. 네발 짐승. 네발 짐승. 알베르토 정답. 네. 돼지. 너. 그거보다 조금 하등 동물이야. 어? 정답. 아. 개구리. 맞아요? 아. 잠깐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땡. 아니. 아닌데 비슷하게 갔어요. 개구리랑 아. 비슷하면은. 개구리랑 아. 비슷하면은. 개구리랑 비슷하다고요? 두꺼비? 뭐가 있지? 알베르토. 개미도 이었어. 두꺼비 아니야? 저는.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 오. 두꺼비. 오. 맞아. 그러니까 뭐 진짜? 정답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두꺼비인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렇게 딱 해놨어요. 두꺼비를 굴뚝에다가 이제 뒷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네. 걸어놓으면 자기가 먹었던 모든 걸 흙하고 다 포함해서 다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꺼비가 죽으면 두꺼비를 분말로 만들고 그 이제 체액들, 두꺼비 체액들하고 토사물하고 다 섞어서 왁스하고 섞어서 환약을 만들어요. 고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에 바르면 패스트균을 죽이고 패스트를 낫게 한다. 무슨 그런 황당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전 뉴턴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근데 실제로 무슨, 그렇게 했대요. 무슨 원리로 네.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참 많이 다른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똑같아요. 독도 약이 될 수 있고요. 약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의학자이자 약학자, 약학의 뭐 효시라고 하는 파라켈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용량이 약을 결정한다. 용량.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설마 뉴턴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꺼비란 동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두꺼비는 독이 많은 동물이에요. 분명히 저런 걸 만들면 일정 성분의 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에요. 저거는 분명히 그런 정도 한번 연구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제 어쨌든 이런 그 기록이 그 별로 패스트 치료에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경매에서 1억 원에 팔렸어요. 얼마 전에요? 1억 치료법 원에. 종이가요? 종이가. 그러니까 치료법이 같이 있어요. 뉴턴이 쓴 종이가 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1억 원 가까이 가치로 그 평가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그때는 그 노스트라다무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게우스타다무스 예언가로 알고 있지만 네. 원래 의사였대요. 근데 사혈 그런 방법을 이제 거부하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걸 추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운동을 한다, 뭐 깨끗한 물 마시기, 그리고 뭐 친구류 소독하기, 기름질 없는 음식 좀 간단하게 식사하기, 노스타다무스 그런 거. 그래도 꽤 과학적인데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스타다무스는 이제 의사였어요. 몽펠리에 의과대학이 이제 당대 최고의 대학인데 그 대학을 졸업한 정규 의사다라는 말도 있고 뭐 중퇴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의사로 활약했어요. 현대 개념으로도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이거는 타당성이 높은 그런 방법들을 권고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혈을 금지했다는 게 굉장히 큰 그 개념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로즈힙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장미 환약 같은 걸 사용했는데 어떤 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패스트가 만연하던 시대에 굉장히 이제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그 사건을 딱 접한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그 어떤 일이냐면 도둑들이 패스트 걸린 사람 집에 침범을 해서 물건을 훔쳐요. 그게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잡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성한 집도 아니고 패스트 걸린 사람의 집을 가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대. 근데 병에 안 걸렸어. 이놈들. 도둑들이에요. 놀랬겠네 진짜. 왜 사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뭔가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28년 정도 된 이제 툴루즈 프랑스 지방이죠. 툴루즈. 아, 네. 툴루즈. 툴루즈 국회 문서가 남아 있어요. 그 도둑들에 대한. 아, 진짜로? 네. 진짜 있는 일이에요. 니네들이 그 패스트 걸린 사람들 집을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도 패스트 걸리지 않은 비법을 말하면 살려주겠다. 아, 거래를 한 거예요. 비법이 있었던 거예요. 비법이 있었어요. 비법이 있었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도둑질 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네요, 얘네는. 그러니까 안 걸린 방법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놈들인 거죠. 그걸 선한 일에 안 쓰고 도둑질을 한 거죠. 아까 그 마스크 썼던 건가? 그 가마귀 마스크? 내가 아까 마스크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야기도 했는데. 예? 약초 얘기했잖아, 이 필터. 약초 뭐. 이만큼 이제 주둥이처럼 나온 부분에 지풀 넣거나 허브를 넣고 코 같은 걸 뿌리거나 이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화약? 화약? 아니, 연기 같은 거 활용했나? 연기? 허브 같은 거, 막 약초 같은 거. 그 마스크 앞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놓았다고 하셨잖아요.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한 거죠. 아니 의사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 사실은 그 앞에다가 허브도 넣고 집도 네. 넣고 했는데 네. 식초도 넣었다고 말했어요. 식초. 그 식초예요. 식초를 뭘 했대? 식초를 온몸에 바르고 문지르고 먹기까지 하고 이러고 도둑질을 들어갔어요. 그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효과가 있었던 거. 근데 그거를 생각해도 대박이다. 왜? 그리고 나서 한 1720년 정도 됐을 때 마르세유에서 또 비슷한 일이 생겨요. 또 도둑들이 또 그렇게 막 그 나쁜 짓을 했는데 또 사는 거예요. 얘네들도 식초예요. 아니 식초의 무슨 효능 때문에 그렇게? 자, 진짜 식초 들어가네. 식초는 사실은 그 성분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네. 그 약산성의 물질이죠. 뭐 강산성처럼 금속을 녹이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산성 물질은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클레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마르세유 지역의 약사들이 또 약초를 막 더 집어넣어요. 뭐 와인도 좀 집어넣고 쑥도 집어넣고 뭐 로즈마리, 박하, 계피, 마늘 뭐 이렇게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비버의 식초다. 지금 사실은 사이트가 있어요. 찾아보면 팔아요. 그래요? 도둑의 식초라고 그래서 팔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집에서 만들어 봐야지 할 거예요. 써먹어 봐야지. 그런 공을 들이느니 시중에 파는 알코올 세정제 닦는 게 더 나아요. 살균력이 훨씬 더 낮은데 그나마 그 정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연에서 관찰한 것들이 너무 황당하지만 않다는 거죠. 저 정도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클도 그게 그거잖아요. 네. 피클을 이제 식초에 넣어서 맞습니다. 원래 생기는 균 죽이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건 약간 효과인데 사실 그거를 살균 효과를 기대하고 먹으려면 이만큼 먹어야 돼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